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은 스승의 날. 꽃과 선물이 없어도 스승과 제자가 교감하는 뜻깊은 날을 보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40여 명의 전교생이 양말을 벗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곧이어 꽃물을 들고 온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학생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개교 이후 매 스승의 날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학교의 전통입니다. 낮은 자세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을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덜 보고 배려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게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고 또 제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사랑의 편지와 포옹을 건네는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쌤이 제 발을 씻어준다는 게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죠. 여수의 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고마움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맛보며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편지랑 또 학생회에서 이렇게 같이 꽃이랑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청탁금지법 이후 선생님께 건네던 선물도 꽃 한 송이도 전하기 어려워졌지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